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어디서 태어났어? 독일이요. 독일. 네. 어. 그래서 한국을 완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쭉 자랐는데 그럼 저의 본주 본사는 독일에 제가 태어난 그 마을에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사는 곳에 있는 곳인지 아니면 저희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럼 제가 해외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해외에서 태어났으니까 해외와 한국을 연결한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해외 몇 년 있었어요? 이러야 2-3년 태어나서 2-3년 있다 와보소? 네. 그 부모님이 그 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네. 이게 놓고 그러면 저 일 끝나고 와가지고 네. 안 나갔네. 네네. 네. 예. 그 그럼 저 지금 저 부모님의 그 고향이 어디예요? 한 분은 서울이고 한 분은 아 두 분 다 서울이 지나는데. 서울이에요? 네. 사는 거는? 지금은 용인수지에서 용인수지에 살고 본주 본산이 북한산입니다. 본주 본산이 북한산 그는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다 독일의 본주 본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에는 본주 본산이 없어. 그래 부모님의 본주 본산이 내 본주 본산 그렇게 해갖고 가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아르키 달라 하니까 아르키 주는 거지. 앞으로는 본주 본산에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잘할 때 본주 본산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게 언제냐? 선천시대 때. 후천시대는 본주 본산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천시대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 신들도 우리를 도울 때고, 조상들도 우리를 도울 때고 이 자연에서도 좀 더 우리를 도울 때 그러기 때문에 본주 본산 대신들 우리를 간장해주고 이끌어주는 대신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조상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묘에 가갖고도 그만큼 섬기고 제산 날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섬기고 이런 일도 다 하고 또 우리가 본주 본산을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빌기도 하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선천시대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들이 본주 본산에서 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벌이라든지 뭐 용왕벌이라든지 뭐 무슨 벌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안에서 벌을 받아갖고 오고 있는 집안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본주 본산을 찾아야 되는 거. 뭐 산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산신이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소리야. 우리를 도와줘야 될 그 이제 대신들이 우리를 고개를 돌려버리면 우리는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이상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신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저 대학을 갔는데 담당 교수가 있죠. 고개 돌리뿌리니까는 더럽게 뭔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담당 교수한테 삐낄 일을 하면 내만 골치 아픈 거라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집안의 줄에서 내 본주 본사는 내가 태어난 고향 거기에 내가 내를 우리 집안을 이끌어주는 곳 이런 신들이 돌려버리면 우리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랄 때이기 때문에 그래 막무가내 대하면 신들이 돌아서고 신벌을 받기 시작을 해버리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그게 있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다. 요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게 거의 맨날 당하고도 모르고 사는 거야. 이게 자연에는 무수한 이 활동을 하는 이런 신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도 있고 자연에는 그렇게 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리 원칙을 다 알고 살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데 모르고 살면서 그냥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는가 한 조금 두고 보면 알지. 이래가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도 지식이에요.
지식은 이 차원계의 대자연을 얼마큼 지식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크게 알고 대자연을 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신들의 공부도 우리는 더 지식이 좋아지고 나면 신이 무언가도 우리가 알아야 그런 데에 우리가 힘들게 살지를 않는 거지. 알기만 하면 돼. 알기만. 그런 거니까 내가 지금 본주본산에 너무 매달릴 거는 없는데 원래가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기운이 센 집안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집안이 집안이 세다 보니까 내 본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지.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북한산 이래 하면 이렇게 등산 삼아 올라가면서 그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한 번쯤 애교도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어떡하노. 그래갖고 애교하면 떨다가 잘 안 봐주는 것 같잖아 느낌에. 몰랐던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달라 들어. 나는 스승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 그럼 난 내려가려고 이 개뿔만. 그러면 확 받아줘요. 신들도 밀당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라. 그게 내가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저 남자들도 이렇게 좀 가면은 그지? 그 저 이게 여자 사귀면 어제 자신 있으면 그냥 뭐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다 했다가 안 받아주잖아. 아니 모르고 한 걸로 해요. 뭐 그거 성을 확 내고 돌았으면 아이고 이거 잡으러 오거든. 똑같은 게 신이라 이게 사람이 신이거든. 요렇게 행동하는 거 신들도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거고 부모님한테도 가능한 거고 그게 애교예요. 애교를 부릴 때는 부릴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실력인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고른 거에 관심이 이제 갔으니까 갔으면은 내한테는 그 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관심이 안 가. 뭐 있든지 말든지 내가 뭐 에이고 막 그래. 야,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관심이 좀 간다. 그거는 지금 그 줄이 땡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푸는 게 낫지. 요거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갈 필요 없고 내 혼자 가서 그냥 내 혼자 중얼거린다고 누가 뭐라 하나. 근데 신들은 내가 중얼거리는데 이걸 전부 다 소화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뭐 그 가가지고 뭐 미안합니다 뭐 하여튼 일하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산에 들어가서 내가 산에 들어가면 내 본주 본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벌써 탁탁 알고 있어요. 그럼 가다가 저기 언제 저기 줄이 씹을라나 하고 보고 있다니까. 그럼 뭐 적당하게 이래 올라갔다 가서 산친제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그만 확 내 몸이 느껴. 몸이 느낀다. 스님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 같다. 그때 느끼면 돼. 그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몸이 확 느낄 때 하고 싶은 말래. 나는 우리 스승님 아니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스승님을 인연시켜 준 게 그 산신님이에요. 그래서 몰랐다고 용서하시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냥 끌어안아줘.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희한하게 변해가. 오케이?